안녕하세요.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 2시경에 비가 내릴 확률이 70%라고 예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해요. 2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촬영을 마치고 복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뜨고 있는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고, 씨서스 추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 등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자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씨서스 파우더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사용이 됐던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 추출물이에요. 천식이나 치질, 당뇨나 고콜레스테롤, 대사증후군, 다이어트나 부종 감소, 관절통이나 골다공증, 생리통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게 이제 허브 추출물이, 그러니까 식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방금 제가 나열했던 그런 증상의 완화가 정말로 있는지 정말 유의미한 증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상술로 다이어트나 부종 감소에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드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한번 마음을 비우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한번 구입해서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에게 지금 필요한 성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의 보조제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대요. 이게 이제 단백동화 작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대안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러진 뼈나 관절 부상에도 치유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2011년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골다공증 약물 중에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대요. 이제 그 약물만 단독으로 사용한 그룹과 랄록시펜과 씨서스 추출물을 조합해서 복용하게 한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고요. 사람의 임상시험이 아니고 쥐실험이었습니다. 한달 뒤에 혈중 칼슘 농도의 변화는 없었는데, 조합해서 복용한 마우스 그룹에서는 피질골이라고 해서 그뼈 겉부분의 단단한 부분, 그리고 뼈의 그또 안쪽에 보면은 뼈의 해면골이라고 부르는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런 골 조직이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셀룰러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것도 아쉽게 이제 임상실험은 아니었고 실험이었는데, 씨서스 추출물에 노출된 뼈 세포가 골세포 생산 속도가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이고, 이 골세포의 역할은 뼈의 유지나 재건에 필요한 성장 인자나 호르몬이나 효소들을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골세포의 생산 속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시험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항염의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만성 관절통을 호소하고 있는 29명의 젊은 남성 성을 대상으로 했던, 이거는 임상 실험이네요. 근데 소규모 실험이었죠. 8주 동안 3,200mg의 씨서스 추출물을 매일 복용케 했 했을 때 관절통이나 붓기나 경직 상태가 현저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쥐를 대상으로 씨서스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 종양 괴사 인자인 TNF 알파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관 연구에서는 씨서스 추출물이 항염증 약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클로옥시제나제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또 체중 감소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2019년에 대체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작은 연구를 소개해드리면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3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 씨서스 추출물을 매일 300ml씩 제공했던 그룹, 그리고 위약으로 옥수수 녹말을 제공했던 그룹,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좀 체중 감소가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대목에서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위약 그룹에서는 체중이 1.05% 증가한 반면에 시서스 추출물을 복용케 했던 그룹에서는 몸무게가 8.9% 감소, 8주 동안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해요. 매일 300ml씩 8주 동안이면은 두 달인데 제가 8.9%를 계산해 보니까 제 목표 몸무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업로드를 마치고 저도 이제 복용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위약 대조군에서 복용했던 옥수수 녹말 자체가 체중 감소에 효과를 더디게 만드는 효과가 또 있을 뿐더러 시서스 추출물을 복용했던 그룹에서는 체중 감소 8.9% 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공복 혈당과 혈압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더불어 HDL은 증가시키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은 체중이 원래 8.9% 정도 감소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뭐 중성지방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이 수치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양제, 시서스 추출물에 대한 효과가 아닐 수 있다. 단지 체중 감소 때문에 일어난 부가적인 효과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좀 달려 있었어요. 또 위약 대조군에서 복용했던 옥수수 녹말 자체에 이제 칼로리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8.9%의 체중 감소라는 거는 저는 엄청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직접 한번 제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식물 추출 허브 기반으로 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절대 장기 복용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우리 베르베린이라든지 다른 어떤 식물 추출 기반으로 한 영양제들은 오래 장기 복용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저도 최대한 12주까지만 먹고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있던 없던. 복용 후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나 입마름, 설사나 장내 가스, 불면증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임산부 관련 당연히 연구가 없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서스 추출물은 당뇨 약물하고 상호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너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상호작용에 대한 상의를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적정 복용량으로는 지금 연구를 토대로 말씀드려보면은 하루에 500mg에서 1000mg이 적당해 보이고 하루에 3200mg까지 복용케 했던 연구에 부작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200mg까지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위해서 비타민 D나 칼슘 또는 이제 비타민 K를 장기 복용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복용약 일반 안전한 영양제처럼 생각하시고 장기 복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영양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좀 이제 제3자 기관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테스트를 마친 그런 좀 잘 알려진 브랜드에서 골라주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렇게 승인되지 않은 영양제에 대해서는 중금속이라든지 살충제에 대한 어떤 불순물에 대해서 조심을 해주셔야지 돼요. 라벨을 읽어보시면은 USP 또는 컨슘랩 또는 NSF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렇게 독립된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았는지 한번 라벨 표시를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서스 추출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